안녕하세요. 오늘도 산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따뚜룹이라고도 하고 땅두룹이라고도 하는 그 오가피과에 속하는 그 독화를 그 뿌리를 독화로 쓰는 그 땅두룹을 보러 왔습니다. 따뚜룹이라고도 하죠. 이렇게 참두룹 나무는 나무잖아요.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 끝에 매달려 있는 걸 먹는 거고, 요거는 땅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보면 땅에서부터 올라오죠. 이게 가시가 있고. 이건 오가피과입니다. 오가피과에 속하는 단년생 초본인데, 이렇게 잎사귀가 올라오기 전이나 다 떨어진 후에 뿌리를 채취해서 쓰죠. 이거는 성질은 따뜻한 성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거풍숲, 그 다음에 산안지통 해서 뭐 풍습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, 뭐 이게 뭔가 몸에서 체액이 돌지 않을 때 생기는 것들이 습이, 여기서 말하는 그 병증에서 말하는 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습기가 많을 때 또는 비가 오려고 할 때 막 쑤시거나 이런 것들은 습에 의한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. 풍습성 관절염, 뭐 허리 아프고 이곳저곳 아플 때 이렇게 많이 쓰죠. 그리고 몸을 보강하기도 합니다. 보강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찬 기운을, 몸에 있는 찬 기운을 해산을 시켜서, 그, 찬 기운을 이렇게 없애서 통증을 제거하게 하죠. 예. 차면, 몸에서 어떤 기운이 차면, 물도 차면 얼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.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 속에서도 한기가 있으면 순환이 안 됩니다. 이거는, 땅두럽. 독활로 씁니다, 이게. 근데 그 참두릅나무의 숲이나 금피도 독활 대용으로 쓰는데, 실제로는 이게 독활이에요. 이거는 딱 지금 뜯으면, 뜯어서 삶아서 먹기에도, 이게 가시인데요. 가시가 거의 없어요. 야들야들야들 합니다. 잘 보세요. 가시가 많은 거. 딱 뜯어서 삶아 먹으면 좋겠지만, 또 관찰을 위해서 과연 얘가 올 봄을 견딜지는 참 궁금스럽네요. 참, 그리고 이 독활은 그 소양인들, 사상체질에서는 소양인들한테 씁니다. 소양인들. 한번 보세요. 이미지를 보세요. 이미지. 이렇게 가시가 많은 것들. 요거. 그 다음에 잎사귀는 꼭 구리떼 비슷한 느낌이지만 잘 보면 털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. 향기는 제가 안 뜯어봐서 모르겠어요. 향기가 있나? 향기는 없네요. 식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, 보면. 자, 여기서 마칩니다. 땅두릅, 따뚜룹을 봤습니다, 이건.